강사에 있는 대불의 모습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 수십 메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모양역이죠. 용모양역이죠. 여기도 용모양이에요. 두 개의 나무가 각각이 올라가서 중간에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장전 바로 앞에 있는 무형탑입니다. 영조가 심었다는 이 향나무 300년이 되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 고령산 보강사라고 되어 있는 이 품종입니다. 관음전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실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강사. 보강사라고 되어 있고 해탈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1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는 제2주차장에 해가지고 한참 끌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사찰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강사의 해탈문입니다. 고령산 보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저기 사방댐이 만들어져 있나봐요. 아마 산사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오, 이게 뭐야? 나무. 물이 좀 있네요. 여기 보세요. 보강사 계곡인데 사방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고여 있어요. 이렇게 청청이 돼 있네. 저 위쪽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방댐이라고 만들어 놨네. 이 보강사 부도인가 봐요. 사방댐 만들었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고인 것 같아요. 흙하고 물이 여기 이제 고이는 것 같아요. 차량은 오른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 제2주차장이 저쪽에 후문주차장이 나오고요. 곧장 올라가면 보강사입니다. 보강사 앞에는 이렇게 멋지고 큰 나무들이 우러마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리문이라고 있네요. 저는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러니까 이제 봉향각이 나옵니다. 대웅보전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사에 있는 요사체 건물들입니다. 지금도 바로 앞에 지나니까 여기 이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나 봐요. 저기 기와불사가 있고 넓은 이제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금정로가 보이네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진짜 오래돼 보이고 요것도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는 가마솥도 있고 옛날 형태의 건물들입니다. 아주 보강사 동종은 조선 후기 종으로 이 아주 솜씨가 좋은 승려 천보가 1643년 조선 인조 12년에 제작한 작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종루 앞 바로 앞에는 이제 요사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나무가 오래돼 보이고요. 저 뒤쪽에 응진전하고 산신각이 보이네. 이건 이제 종무소. 보강사의 종무소이고 종무소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어. 대웅보전인데요. 나무가 와 진짜 오래돼 보입니다. 서마 끝부분은 여기 용물이 곳곳에 용머리가 다 있네. 보강사의 지장 시황도 19세기에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통문이고 관음전이네요. 여기 이제 관음전. 관음전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실각이 있습니다. 어실각 바로 오른쪽에 영조대왕께서 심었다는 향나무입니다. 어실각이라는 것은 조선 19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 동의의 위패를 모신 정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조가 심었다는 이 향나무 300년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 그렇게 크진 않는데 세월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 포탄을 맞았나?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가 바로 어실각이고 영조대왕의 생모를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보강사 대웅보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통일신라 진승유왕 8년 894년에 왕맹으로 도선국사가 지은 사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장 나중에 중수된 것은 조선 광해군 13 1622년에 지었고 그 이후에 수리정도 하였으며 영조가 생모 숙빈 최씨의 복을 비는 절로 삼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면의 기둥에 용의 형상이 있고 내부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문수 용모양 여기 용모양 여기 여기도 용모양이고 옆으로도 전부 다 용모양 같은데 엄청나게 많네요. 용모양 영산해상도 석탑 아래에 여기 소원성취기도 촛불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신도의 사무실이고 바로 저기가 이제 응진전 이제 응진전이네요. 아, 문은 닫혀 있고 대불이 저쪽에 있습니다. 응진전 옆에 이제 이렇게 산신각이 있네요. 지장전 바로 앞에 있는 무영탑입니다. 오래돼 보이는데요. 3층으로 된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지장전입니다. 보광사의 이제 무영탑, 지장전, 관음전 바로 여기 앞에가 대웅보전입니다. 여기 종무소. 저 뒤쪽에 있는 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리문인데 종무소 바로 앞에 있고요. 그냥 넓은 뜰에다가 저기 석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나무가 앞을 가리고 있고 대부를 오르면서 보광사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을 보려면은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보광사에 있는 대불의 모습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 수십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산은 고령산입니다. 정말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대불전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제2주차장이 나옵니다. 후문주차장. 두 개의 나무가 각각이 올라가서 중간에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도 또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따로예요. 하나의 나무가 아니고 여기 갈라져 있죠. 다른 나무 두 개가 하나로 붙었어요. 이거.